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잘 계셨죠?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 초대해서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또 우리 기혼 남성 그룹을 한번 초대해봤습니다. 이 팀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현대는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어지는 좀 심각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면 모든 사회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런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봐도 여성 성도에 비해서 남성들이 비교적 적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성들 중에 뭐 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현대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바로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청소년 자녀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물론 그 말은 맞지만 자녀들의 문제는 곧 부모들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특별히 청소년대 방황하는 그 자녀들이 가장 방황하는 첫째가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을 때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도 마지막 때 가장 힘써야 될 부분들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향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오늘 출연하시는 남성 그룹 가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은 가정에서 첫째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요, 또 아내들에게는 남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여러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정에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위는 자기가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권위를 주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주시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사무엘이 권위가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고 말씀대로 살 때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초대해본 아버지들은 각 영역에서 가정과 또 직장과 또 더 나아가서 열방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잘 시행하고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그런 가정이 결국 교회를 회복하고 시대를 회복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서로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진행하는데 저를 또 도와줄 우리 원동미 자매님 소개합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매주 목사님 덕분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제 얼굴 보면 너무 평안해 보이죠? 네, 목사님 말씀에 따라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로 쉬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좀. 얘들아, 선생님 항상 너희들만 생각하고 있어. 보고 싶다, 얘들아. 아, 네. 그래. 네. 그것도 한몫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우리 같이 나눠볼 우리 베드로 그룹
남성들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교회에서 만나기 힘드는데 그래도 네 분이라도 교회에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각자 자기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할까요? 예, 돌파팀 3세 김경보입니다. 예, 어라이즈 팀 2세 조성민입니다. 돌파팀 6세 윤성욱입니다. 예, 어메이징 팀 4세 이균입니다. 자, 요즘 다 시대가 어렵죠. 특별히 코로나가 코로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여파가 큽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참 큰일이에요. 저도 교회 근처에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좀 이렇게 식당을 돌아봤는데 정말 손님들이 없어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이것이 오래가면 참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이 과정을 잘 감당하시면은 이전보다 더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기도로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가운데서도 또 승승장구 또 새로운 사업을 오히려 시작하고 계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요? 그렇죠. 이분은 뭐 원래 우리에게 오래 계신 분은 아니고 멀리 계시다가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인가 한번 들어보고 싶죠. 네, 네, 너무 기대됩니다. 윤성욱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에 불구하고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먼저 사업 얘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배경과 동기가 어떻게 된지 그거 한번 듣고 싶네요. 예, 제가 2018년 문경에서 사업 치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저희 셀 형제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대해 알게 되고 8월에 저희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문경 같으면 여기서 한 몇 시간이 걸려요? 한 시간 반에서 정도 걸립니다. 예. 문경 멀리서 용인까지 오기로 결단한 것은 쉽지 않은데 뭐 결단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었나요? 예, 처음 교회 오게 된 거는 실제로 이제 교회에 오고 싶어서 이제 오게 된 건 아니고 그 형제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저희 가정에도 동일하게 아이들을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형제님 자녀분 세 분이 모두 저희 카라 학교 다니고 있었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얘기를 교제를 나눈 중에 소원함을 주셔갖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을 주셔갖고 8월에 그러니까 그때 저희 교회 수련회 직후에 그 다음에 제가 처음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교회 수련회 때 어떤 은혜를 좀 받으셨나 보죠? 수련회는 제가 19년도에 수련회 처음 참석했고요. 네. 그러니까 18년 수련회 다음에 제가 바로 그 다음 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동기는 이제 대안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여기 우리 원동미 자매님이 네. 대안학교 선생님이신데 아주 잘 보여요, 저. 예. 아직 자녀가 지금 고등학생이신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좀 더 키운 후에 제가 네. 잘 받으려고. 아, 그럽니까? 네. 그때까지 계십니까? 아, 근데 아멘. 네. 그 혹시 그러면은 아까 그 수련회 때도 은혜가 있었고 하는데 교회에 어쨌든 학교 때문에 등록을 하신 거죠? 예, 그렇긴 하죠. 예, 그래도 예. 은혜가 있으셨으니까 등록을 예,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은혜가 아주 많았죠. 네, 어떤 은혜인지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 전에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긴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았었죠. 혼자 이제 나는 주일 성수 잘한다고 생각하고 평일은 열심히 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예배를 드릴 때부터 목사님 말씀이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저희 부인 또한 동일한 마음을 교회에 올 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먼 문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원함을 갖게 되고 몇 달 만에 거주지 아예 이전을 하기로 저희 가정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문경에서 여기까지 오실 정도면 말씀이 없이는 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요철야도 혹시 오시고 하셨었나요? 예, 금요철야는
19년부터 다니게 되었고요. 그때 18년 가을에 주일마다 다녔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너무나 즐거웠었어요. 말씀도 다시 보게 되고 안 듣던 CCM 찬양도 듣게 되고 저희 가정에 찬양도 들리게 되고 기도도 되고 주일이 소원해 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즐거웠었습니다. 되게 순수하게 신앙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금요철학 때 뭐 방언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수련회 때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었나요? 작년 수련회가 첫 수련회였는데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소원함을 주셨고 7월 달에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받았고 또한 금요철야 찬양 도중에 옆에 성도분들이 두 분이 계셨었는데 찬양 도중에 방언을 받게 되었었어요. 예, 너무 신기했었어요. 놀랍고. 예. 방언을 받으려고 사모했어요? 아, 예. 사모했었습니다. 그게 저희 부인셀 생장님께서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기도가 더 잘 된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저도 교회 와서 많이 봤었는데 방언하는 모습이 좀 약간 어색하고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부인을 통해서 방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깊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라는 사모함을 드렸는데 그날 바로 금요철야 예배를 통해서 방언을 받게 됐어요. 혹시 그 문경에서 여기까지 그 옮겨셨을 때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하신?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제가 문경 한번 갔었잖아요. 예, 오셨었죠. 갔을 때 보니까 네. 그 치과가 굉장히 잘 되고 예. 고객도 많고 예. 뭐 그만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예. 잘 돼서 예 그렇긴 하죠. 그거 예. 잘 되는 것을 그만두시고 네. 여기 전혀 연고지가 없는 용인으로 네. 오게 된 뭐 큰 결단한 계기가 있었어요. 가라고 하시니까 오게 됐죠 여기. 누가 가라고 하셨어요?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아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절대 아니었죠. 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받고 예, 저희 가정에 저뿐만 아니라 부인과 이제 아이들 모두 동일하게 마음을 주셔갖고 사실은 예전의 마음 같았으면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평생 그곳에서 일하고 살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이제 많이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치관의 변화라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안학교 교육을 하겠다 결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저는 혹시 그 일반 학교와 이 카라 크리스천 스쿨 이 대안학교의 예. 어떤 차이점이나 아니면 예. 그런 것들이 그렇죠. 예. 저희 주위에 뭐 동료들이든지 뭐 강남에 뭐 여러 학부모들은 이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4세, 5세 때부터 아이들을 열심히 뺑뺑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뺑뺑이를 돌려요? 셔틀이라고 하죠. 셔틀. 학원을 뭐 여러 군데 다녀가고 유치원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또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과외도 합니다.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이요? 네네네. 육세인데요? 예, 유치원도 좋은 유치원을 보내려면 과외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그런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결국에 세상적으로 보기에 이제 그 목적은 공부 열심히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직업을 갖는 게 목표죠. 근데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이제 옆에 계시지만 좀 쑥스럽긴 한데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을 버리게 됐어요. 예. 그럼 아이들에게 원하는 뭐 최선의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고 뭘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아멘. 예. 저희 학부모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학교에 다닌다는 게 정말 너무 지금 아이들이 만족하고 잘 적응하고 있나요? 예, 예, 아주 이제 지금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지금 23일 첫째 아이가 23일이 오기를 매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손꼽아 기다립니다. 선생님 네. 만나고 싶어서. 아,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그럼 이제 여기 와서 다시 뭐 개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개업 준비 중이고 작년에 같이 일한 선생님에게 그 문기영 치과를 넘겨드리고 기도로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개업하라는 마음은 주시지 않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뜻으로 하나님 뜻에 따르는 삶을 살라는 마음을 주셔갖고 작년부터 준비하고 이제 3월 이제 막 오픈 준비 중입니다. 치과로 오픈하시는 거죠? 예예예. 예, 예. 문경보다는 더 잘 될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아멘.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치과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뭐 우리 윤성 선교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까 가라고 하셨답니다. 그러셨죠. 하나님이 예.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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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랐습니다. 아멘. 아멘. 와, 진짜 성도님의 이 간증을 들으니까 이 아버님 한 분이 변화되니까 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그 이슬람 선교에 아버님들이 다녀오시고 나서 교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저기 들었는데 오늘 그런 분들이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예. 네. 우리 작년 팀이 또 중요한 사역의 하나는 가정을 돌볼 뿐더러 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못 간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시간을 내려고 하니까 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냐? 설날, 추석. 설날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추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이용해서 지금 한 세 차례 베트남, 또 우즈베키스탄, 또 키르기스탄 다녀오셨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세 번을 다 다녀오신 분이 세 번을 다 다녀오신 네. 분이요? 그럼 엄청 부자시겠네요. 그죠. 세 번을 다. 그렇죠. 부자신 거죠? 특별히 네. 명절을 가족과 보내지 않고 성교제에 보냈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내분이 보통 말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분이 협조가 네. 없었다면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근데 오늘 그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조성민 집사님. 아, 네. 부자 집사님이시군요. 세 분. 부자는 아니고 네. 농가 밭을 팔아서. 아, 다 가진 거 팔아서 가진 거. 아, 이런 아픈 삶이 저한테 부자신 줄 알고.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 우리 선교에서 일어났던 일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주 사실 뭐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뭐 비전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강한 소원함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게 된 베트남 선교 때는 이렇게 좀 1차 지원할 때 지원을 하지 않았었고요. 이제 뭐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강한 마음도 없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선교를 가도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원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팀리더 집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선교를 가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생각해 보니 또 뭐 선교를 가지 못할 특별한 이유도 또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팀 리더가 아주 지혜로운 질문하세요. 아, 예. 근데 집사님 목소리 있으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성우 같으신데. 아, 이게 좀 목소리가 잠겨가지고요. 아, 그렇죠. 그러면 네. 성도님 보시기에 놀라실 것 같아서 좀 업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베트남 선교는 그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우즈벡, 아니 키르기스탄과 우즈벡은 이렇게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좀 자원함으로 그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제 비슷한 시기에 좀 지원을 받아서요. 먼저 키르기스탄은 선교를 지원하고 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좀 말씀하신 대로 명절 세 번을 연속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족들한테도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불신 시부모님 댁에 이렇게 남편 없이 아내가 가야 돼서 좀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좀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그냥 찬성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아내가 네.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다녀오라고 이렇게 건면해 주셔서 아니 건면해 주어서 주셔서 너무 그 높이시고 계시. 내 아내분을 높이고 계시. 그러니까 명절 때 혹시 아내가 뭐 일거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가라 그런 건 그렇지. 아니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댁에 가서 일도 하고 섬기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선교회 하는 또. 근데 대신 아내가 이제 가는 대신 네.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그냥 오지 말고 거기 남으라고. 그걸 만나셨나 보네요. 그 말 네. 들었을 때 네. 어떤 기분이었어요? 큰일이다. 꼭 만나고 와야겠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기도로 하고 이렇게 만나주실 거 이렇게 좀 사모하며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거기 가서 뭐 가장 그래도 인상 깊고 은혜롭고 조금 나눌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면 한번 나누실까요? 예, 그 두 번째 가게 된 키르기스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좀 실제로 제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경험하고 싶다는 좀 마음의 소원함을 주셨었거든요. 실제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하나 정말 글로 보여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셔서 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키르기스탄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가정으로 이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스토리를 다 설명드리면 너무 오래 드려서 이제 인간적인 마음을 좀 이렇게 꺾으시고 한 가정으로 이렇게 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가정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영혼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교재도 나누고 이렇게 풍성한 교재 나누고 선물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시고요. 또 그 영혼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갈 집도 하나님이 다 예비시켜 주시고 이제 그 자정이 되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정말 그 세 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또 이렇게 영접을 하시고 나서 저희한테 이렇게 글을 보여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진에 나오는 가정이 이제 저희가 방문한 가정인데 저게 어디 마당인가요? 아 예, 저 집에 거실 그 마당이고요. 예. 처음에 저 마당에서 저희에게 차랑 저런 음식을 좀 대접해 주시면서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섬겨 주셨는데요. 너무 보기 좋네요. 할머니, 어머니, 딸, 동생에서 이제 여자분 네 분이 계셨는데 정말 여자분 네 분에 이제 이렇게 뭐 남자 셋이 가서 재워달라고 하는데 그렇죠? 재워지지 않을 텐데 오히려 굉장히 처음에 좀 거부하시는 것 같아서 네. 걱정됐는데 그게 아니라 네. 집이 너무 누추한데 자고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꼭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고 갈 수 있겠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예비된 가정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됐고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면서 이렇게 좀 하나야 된 길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기쁘다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아 이분들은 좀 선교사님들하고 좀 연결을 시켜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 계신 집사님께 좀 이렇게 연락처를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딱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저희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할머니께서 이렇게 손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연락처를 가르쳐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저희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는데 네, 하나님이 딱 저한테 성민아 내가 다 한다 그러지 않았냐 내가 다 보여준다 그러지 않았냐 그 말씀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하나님 만나셨네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안 그러시면 못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서 돌아와서 저희가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이렇게 눈을 감고 찬양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곳에서 걸었던 모든 길에 예수님이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선교가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렇게 따라 걷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인격적인 예수님을 좀 만나주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 하니까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큰 거예요. 저 영혼 못 만나면 집에 못 들어가고 먼 데서 오셔가지고 네.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 긍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하네요. 그럼 선교 갔다 와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예수님도 만나셨는데 돌아와서 뭐 어떤 변화의 열매라든가 좀 달라진 거 뭐 있나요? 예, 뭐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뭐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아내가 보는 게 좀 정확할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아내랑 선교 이후로 내 삶이 좀 뭐 바뀌어진 게 있냐 이렇게 좀 물어보게 되었는데 선교 이후에 복음에 대한 자세가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좀 듣는 사람의 이렇게 좀 마음이나 좀 인간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돌려가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보니까 복음은 되게 단순한 거다. 그냥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좀 알려주셔서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예전에 아내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땐 아, 왜 꼭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냐. 부모님이 좀 준비가 되고 그쵸. 들으실 때가 되면 그때 얘기해야지 왜 꼭 지금 부모님 마음을 상하기까지 하면서 해야 되냐. 제가 이랬었거든요.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선교 이후에는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 이후에 CS 데이 때 부모님이 예배 함께 드리고 또 예수님 영접하러 앞에 나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희 청년들도 작년에 방글라데시 선교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는 어떻게 보면 사역 위주의 선교니까 이미 준비된 아이들 가지고 어떤 사역을 펼치는 자리인데 집사님들이 아까 그 복음이 되게 단순하다 이렇게 말씀한 걸 들으면서 저희 청년팀에서도 단순한 이 복음을 전하러 이슬람 선교단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네. 그래요. 네. 왜 단순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전도할 때 한국말로 하잖아. 말을 너무 많이 해.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근데 여기는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 간단한 게 핵심적인 거. 예수, 십자가, 구원, 영접. 요 단어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금방 영접하는 거야. 비결은 말을 많이 하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럼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네, 저도 전하는, 특히 아버님 그, 뭐지, 가족을 전도한다고 하실 때, 이 눈치. 말 많이 안 했죠. 예. 그때. 그러니까 무슨, 눈치 보지 않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무슨 말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가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죽고 나서, 남아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 근데 아버지 그냥 죽고 나서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시면 되는데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영원히 사실 수 있다고. 또 저희 어머니도 이제 장례식장 가시는데 이제 그런 교제를 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장기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기증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증하시고 어머니 그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영원히 사시면 된다 하시는데 예전에 막 화를 내셨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복음의 비밀은 말을 간단하게.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놀라운 간증이네요. 또 우리 또 단기 선교도 갔다 오실 분들로 가정에 변화가 있는 또 한 집사님. 진짜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오늘 나오신 분. 키가 크시고 또 연극도 잘하시고 기대돼요. 자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보시면 알만. 네 보시면 아실 우리 김경보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지가 이제 몇 년 되셨죠? 지금 13년에 왔으니까 9년째 된 것 같아요. 벌써 오래됐어요. 네. 처음 나오시게 된 뭐 계기 동기 한번 소개해 줄까요? 제가 원래 저희 가정은 불교 가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종교를 얘기하면은 불교 아니면 무교라고 이렇게 항상 대답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결혼 5년 차쯤 됐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저녁에 치킨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극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야 남편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누구야 근데 다행히 사람은 아니었어 제가 좀 안심은 됐는데 하나님으로는 그래도 이거 빠졌다 큰일 났다 이거 종교에 빠졌다 그래서 그때 한번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번 한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혜를 또 이렇게 잔머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잘 이거 아내를 따라가서 내가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빼내려고. 빼내려고. 빠진 아내를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나 없을 때 또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써서 아내를 따라오게 됐어요. 교회를. 그래서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이 제한테 좀 마음이 심긴 게 있어가지고 그때 조금씩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뭐 결정적으로 변화된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예, 말씀 일단 먼저 좋았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CS데이 그때가 좀 기억이 나요. 제가 CS데이 때 그냥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결신하라는 그런 목사님 말씀이 저한테 울림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아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런 마음 소원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결신을 하려고 딱 일어섰는데 그때 셀 리더 집사님이 갑자기 막 말리는 거예요. 아, 영접하러 나오는 그 네, 시간에? 영접하러 나가는데 집사님이 막 발로 이렇게 막 막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오려는데 막으세요. 안에 말그 영접하는 안에 아내가 먼저 잡으러 이제 아까 제가 아내가 먼저 나가 예 아내가 먼저 나간 것 같더라고요. 눈치가 딱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말리려고 딱 나가려고 그렇게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기 저 영접하러 나가려고 결신하러 나간다고 그때 이제 같이 나오셔서 같이 영접해주고 영접하는 거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한테 삶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그 이후로 정말 이제 교회 한번 속냄새 치고 다니면서 교회 흐름 따라가면서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부 사이 가정에서도 많이 좀 변화가 있었죠. 네, 잠깐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예, 저희 가정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저한테는 회개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말씀을 또 이제 막 가르치고 막 누구한테 가르쳐요? 예, 사람들한테 말씀이 목사님이 아닌데도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이 좋으니까 이제 가르치려고 소개해주고 싶어서 소개해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아내한테 가르치려고 예, 아내한테 조금 가정에서 사랑하니까 이제,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니? 그렇지. 그래서 말씀을 딱 가르치고 있는데 좀 이상하게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뭐 말을 안 하고 너나 잘하세요라는 그런 표정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약한가 그래 더 강하게 밀어붙였죠. 아 말씀을 그래, 약하게 전해서 네, 내가 좀 약했구나. 어떻게 강하게 전하세요? 말씀을 더 갖다 댔죠.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지 이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갖고 나와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몇 번의 회개를 시켜주시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내를 대한 태도가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내 옛날에는 제가 아내를 대하는 게 아내가 저보다 되게 운전도 잘하고 능력도 많고 어떤 은사가 되게 많아요. 재주도 많아서 그래서 제가 좀 아내한테 좀 질투를 많이 했거든요. 질투를 아내한테 하세요? 네. 제가 좀 새로운 걸까 이런. 제가 좀 질투를 좀 많이 했었는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나서부터 그런 것에 자존감이 회복됨으로써 그런 분들도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러지 예전에는 제가 아내를 대할 때 아내는 항상 저를 변화시켜주고 그러니까 저를 훈련하는 훈련관으로 제가 알고 이렇게 그렇게 되었어요. 아, 또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참아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변화되고 나서는 이제는 아내를 이제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어머. 머리도 예쁘고 아니 눈빛이 살아계신데 사랑하는 그 눈빛. 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이고 나의 연약함을 또 감당해주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배필임을 지금 깨닫고 은혜로운 가정 가운데 지금 저희 가정은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와. 우리 김경보 집사님 아내분이 그 박숙기 집사님. 네, 맞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저기 가정사역 세미나 참석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몇 년도였죠? 그때 한 5, 6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그때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는데 오실 때 차 안에서 막 싸워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다가 이제 간신히 참석했는데 참석해서도 또
방에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돌아간다고 뭐 그런 적 있지 않았어요? 예, 있었습니다. 아니 가정사역 세미나까지 와서 싸우신 거예요? 가기 전에 바로 앞에서 오는 차에서 엄청 싸워가지고 가정사역을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집에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그래서 아내가 돌아가. 예, 아내가 제가 제 악한 말 때문에 아내가 상처받아서 아 이런 기분으로는 가정사역 못하겠다 돌아갔는데 그때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고 못 간다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 이렇게 따라갔을 때 그때 가정 회복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가정 화복이 있으려니까 사단의 방해가 이렇게 심한 거예요. 예, 예. 아멘. 저는 이게 변화된 가정인지를 모르고 원래 집사님이 자녀분들도 네 분이고 굉장히 인꼬부부로 들으셔가지고 제가 같이 그 여름수련회 때 연극 동역하면서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집사님의 어떤 그 변화된 이후의 일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집사님. 예. 좀 하나님의 은혜네요. 예, 종교인이었습니다. 네.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김경모 집사님이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아주 좀 무서웠거든요. 막 저기 좀 무서웠어요. 목사님 무섭다고 하실 정도로 아니 보통 분이 아니셨네요. 목사님 지금 방금 무섭다는데 지금 눈을 떠셨어요. 네. 그런데 그 뒤로 야 어떻게 같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가 제가 놀랄 일들이 많았어요. 저 새벽에 제일 먼저 와서 네. 교회 청소 다 하고 쓰레기들 다 버리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화장실 청소도 네. 이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럴 뿐이 아니에요. 우리 김경호 의사님 그 어떻게 그런 마음을 자원해서 이렇게 좀 주신 거예요? 누가 시킨 건 아닌데. 네, 그때 예전에 제가 살았던 방식으로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 좋아서 제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몸밖에 없더라고요. 잘할 수 있는 게 청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도님들 안 계실 때 그냥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 그냥 하다가 그냥 우연치 않게 집사님의 권면으로 그 봉사부서 권면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은혜가 되게 많았어요. 아니 들어보면 보통 이렇게 아내분을 빼내려고 하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신 케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장 낮은 것을 섬기는 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집사님의 은혜가 정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멘. 아내분이 훈련관이란 말이 맞네요. 신앙을 잘 도와서 아내 그렇죠. 때문에 결국 네. 이렇게 변화됐고 그래 놀라운 부부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뭐 김경보 집사님 같은 가정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 그럼요. 20년 동안 이렇게 가정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 아주 변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 다 했기 때문에 네. 옛날 것은 이제 구 버전이니까 넣어두고 네. 신 버전 새로운 최근에 거죠? 최근에도 네. 이분들은 가정 사역 세미나도 참석 안 했는데. 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신 부부가 있어요. 그 엄청난 부부인가 봐요. 그렇죠. 가정 사역도 안 하고 변화된다는 건 그렇죠. 예. 하나님이 직접 가정 사역을 하신 거고 그분이 직접 여기 나오셨어요. 나오셨습니까? 어쩐지. 이기훈 성도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기훈 형제님은 우리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건 제법 오래됐죠? 예, 그렇습니다. 저 사청년 때 뵀는데. 저도 뵀습니다. 예. 몇 년도였죠? 2013년도에 처음 목사님 말씀 때 그 네. 네, 심령이 가난한 자 네,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걸 기억이 납니다. 네, 한 7년 그렇게 됐네요. 예, 예. 그동안에 조금 뭐 우여곡절 또 굴곡도 있고 좀 나왔다 안 나왔다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많았는데 뭐 자기 신앙 그 스토리 조금 한번 좀 나눠주실까요? 아, 예. 네. 아, 저는 결혼 전에 목사님도 싫고 목사님 싫어요? 예. 그리고 저희 성로님들도 싫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나하고는 절대 여기는 안 맞는구나. 사실은 정말 많이 참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 떠난 사건을 통해서 제 기준으로 그리고 여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혼식 2주를 남겨놓고 파혼하는 예, 그런 어떤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아, 파혼이 은혜예요. 네. 아, 이거 굉장히 가격한 표현이. 이제 옛날 같으면 이런 말을 못할 텐데 그렇죠. 이거는 정말 재앙이고 저주라 생각할 텐데 은혜를 받으니까 보는 관점이 파혼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체가 표현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시작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작에, 그 뒤로 어떻게 어떤 일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예. 모든 사람들하고 단절하게 됐습니다. 그것 또한 은혜로. 그것도 단절도 은혜가. 은혜. 그것도 은혜예요. 아, 관점이 바뀌는구나. 예,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의 은혜. 너 때문에 집안 망신 다 시켰다. 그리고 친구들은 뭐냐 도대체 연락 오고 너무 부끄럽고 해서 사실은 도망갔습니다. 저 혼자 그런 방탕한 생활을 정말 하는 그런 와중에 정말 극에 달할 때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아내를 봤을 때 불안하다. 뭔가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예 그러면서 연애를 하면서 아내도 그때 교회를 안 다녔고 연애를 하면서 맨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머리에 왁스나 뭐 젤을 바르면 왜 바르냐 옷을 좀 같이 입으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옷을 의심이 그렇게 많은 자매님 예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직장까지 쫓아와서 예, 감시를 하고 또 핸드폰을 보면 누구야 하고 보고 화장실을 가도 어디가 이렇게 했던 그런 자매를 지금의 아내가 됐는데 그 아내가 너무 너무 이게 안 맞아서 제가 좀 정신이 좀 이렇게 나간 것 같다 해서 제가 내가 옛날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너 거기 가서 정신 수양을 한번 쌓고 오라고. 아 본인은 떠나시고 아내분을. 예. 네. 그래서 그 말을 했는데 네.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그 정신 수양하러 교회를 가길 원했어요.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예, 매일 뭐 찾아오고 누구냐 그러고 그런 예. 그래서 갔다가 오면서 그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예요. 아내가 또 가고.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또 갈 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또 빼내야겠다 막 이런 거. 나도 이러다가 나 저기 성도님도 싫고 셀에서 이상한 말도 많이 하고 막 예전에는 네. 셀장님이셨잖아요. 셀장님한테 막 뭐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다시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돼서 교회 안에서 아내와 믿음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뭐가 시작됐어? 아,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저희 교회는 훈련이 많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둘 다 훈련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고 또 저의 혈기 그다음에 그리고 저의 술의 세력 그리고 분노 그리고 또 만만치 않은 저희 아내의 그런 의심과 그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대립하면서 양가 부모님들은 이거 결혼한 거 맞나 그리고 제 아내는 매일 리더 집사님 붙잡고 이 사람은 못 살겠다고 맨날 기도 제목이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그런 와중에 제 아내가 어느 순간 삶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이랬거든요. 당신이 변하면 나도 한번 변하겠다고 그 말을 선포했는데 아내가 어느 순간 말이 없어지고 제가 어디를 가도 물어보지 않고 네 여보 네 여보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아내하고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크게 회복이 됐던 사건은 제 아내의 임신의 유산 사건인데 난임병원을 의지해서 제가 아이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다가 유산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없어졌었는데 정말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그런 시점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주셨는데 이삭에서 난 자야지만 너희 씨라 부르를 받을 것이다 라는 창세기 말씀 주시면서 제 안에 있는 불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 그런
그런 것도 열매가 돼서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온전히 말씀은 받았지만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제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깊은 회개의 자리로 예,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관계가 가장 예, 하나님 은혜로 예, 회복되게 됐습니다. 아, 예. 할렐루야. 네. 결혼을 하면 이제 가장 뭐 어려운 것은 서로 성장 배경이 틀리고 또 가치관과 성격이 틀리고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것 가지고 많이 다투잖아요. 예. 우리 두 분 부부는 주로 다툴 때 어떤 문제로 가장 많이 다툰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떨고 계실 것 같아요. 실제 얘기해 주셔도 돼요. 문제 자체를 저희가 하나님 은혜가 없었을 때는 그 문제 자체를 고난 자체를 고난에서 머물렀지만 은혜가 있을 때는 고난을 넘어서 그 삶 자체 그 이상을 바라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가장 싸웠던 문제는 제가 아내한테 소리 지르면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입을 닫아버리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예, 그냥 무서우실 뭔가... 것 같아요. 너무 크시고 아내분은 작으시던데. 제가 이렇게 어떤 그 하지 마. 하고 또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닌데 목소리 큰 목소리를 내면 아내가 그냥 입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예. 가장 미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이런 남편을 그래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신 아내가 좀 궁금하잖아요. 네,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일본에 모셨어요. 진짜요? 네. 자, 우리 아내분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작고 아담하시고 아름다우신데 어떻게 네, 소리를 지르시는지. 우리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의 신부팀 6셀 이주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에 주일 예배 때도 간증 한번 하셨죠? 아, 네. 또 은혜로 간증하셨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간증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 남편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게 다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네. 네. 듣고 뭐 소감이 어떤지 또 한번 아내 편에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너무나 놀라웠고 또 이런 놀라움을 넘어서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저희 두 부부가 이렇게 또 나와서 인터뷰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가문의 영광. 네,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 주님의 승리이자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기적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제가 아까 이렇게 남편분이 이제 계속 이제 남편분인데 섬겨야 돼. 그 남편을 존중해. 그래야 되는 거죠. 네네. 이런 결혼 중간 중간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런 결혼 중에서 저도 되게 많이 고난 속에서 너무 힘들었을 때 이제 기도로 나아가게 됐는데 과연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은혜 받고 변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조금 그런 얘기하고는 조금 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또 다가왔고 또 끝이 안 보였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순종할 때 이번 주 말씀처럼 기도 밖에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말씀을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기훈 형제님 이제 신앙적으로 부부가 회복되고 또 부부 관계도 회복되고 또 개인도 많이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떻게 변화된지 변화된 거 한번 좀 소개해 줄까요? 아내를 잘 섬기고 또 가족도 섬기고. 예. 일단 아내의 그런 달라진 모습을 보고 또 아내가 또 순종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하나님 안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는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요리를 하게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집도 꾸미고 뭐 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하면 아내가 이렇게 플레이팅하는 그런 걸로 아내를 섬기게 되었고 또 그런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저희 셀 지체의 형제님들을 이제 셀 예배 때 제가 요리로 섬기게 되었고 또 믿지 않는 저희 양가 부모님을 제가 요리를 할 때 자연스럽게 아내가 그때 구원 투수처럼 나와서 주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요리를 잘하세요? 제가 지지고 먹고 하면 아내가 그 뜯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당요리 먹고 뜯고 즐기고 당요리 아, 그다음에 돼지고기 제가 또 탕수육 예, 그런 예 뭐 그런 요리를 잘하고자 또 이제 요리 도구도 사고 그러면서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저를 요리까지 시키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어떻게 주원자매님 남편이 해준 요리 어떻게 먹을만해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사실 음식에 대해서 소질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아까 남편분이 말한 것처럼 플레이팅만 좋아하지 이렇게 꾸미는 보기 예쁜 거, 보기 예쁜 거 거기까지만 좋아하는데 남편이 이제 해준 음식을 먹으면 그냥 감탄사가 그냥 절로 나오고 다 주위분들이 되게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뭐 음식이 꼭 맛있으라기보다 뭐 음식도 맛있겠지만 그 남편의 그 사랑, 섬김 그것이 더 맛을 더해줄 것 같아요. 아멘. 네. 네. 우리는 결혼 전과 또 결혼 초기와 지금 이렇게 볼 때 남편이 가장 많이 변했고 가장 이 참 새로워졌다. 그런 점 한두 가지 뭐 얘기하실 거 있어요? 여러 면에서 달라지긴 했는데 이렇게 좀 혈기가 많고 좀 많이 저도 무서웠어요. 사실은 너무나 무서웠는데 그런 혈기가 점점 사라지면서 저한테 사랑의 표현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은 것 중 가장 기뻤던 게 저에게 공주님?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 톤을 한번 해주세요. 공주님 어떻게 하세요? 공주님 부를 때 그 네. 행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제 문 사이 네. 이렇게 나오면 네. 공주님 와 변하긴 확실히 변했네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나 봐요. 어떻게 제가 건강적으로 저렇게 변화시켜 주시죠? 와 그래 계속 또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렇게 표현도 해주고 또 음식도 이렇게 해주면서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들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도 저희 엄마 아빠가 가장 놀래하세요. 이런 눈빛이 꽃사슴 눈빛 그렇게 바뀌었다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변하게 해주신 것 같다 그런 말씀까지 저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네. 우리 기혼 형제님은 뭐 아내가 뭐 전부터 좋았겠지만 그래도 변화되고 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점이 어떤 점인 것 같아요? 아내의 변화된 점 중에. 아내가 예전에는 저하고 싸울 때 말을 안 하고 그리고 항상 리더 집사님한테만 전화하고 다 남편 욕하고 막 이렇게 예, 못 살겠다고 예, 하지만 근데 저하고 있으면서 그 큐티 말씀을 네. 이렇게 아침에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보고 보는 과정에서 이거 내 얘긴데 그러면서 말씀이 드라마 보면은 예고편과도 같았고 또 직장 끝나고 이제 집에 오면 그 드라마를 재방송 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은 뭐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는 변하지 않지만 또 넉넉하게 또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주셨습니다. 아내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아내에겐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여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정말 눈 떨어지네요. 네. 눈물 날 것 같은데요. 우리 종미자매는 네. 이 두 분 보면서 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부럽고요. 오늘 이렇게 커플까지 막
커플티까지 마치고 입고 오셔가지고 참 제가 부럽긴 한데 제가 들으면서 되게 놀랬던 거는 아 저는 사실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그냥 무조건 행복하겠지. 근데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훈련을 받지 않고 결혼했더니 굉장히 힘듦이 있었다라고 하셨을 때 아 내가 지금 밟는 이 청년의 훈련이 너무 감사한 거구나. 이거 새롭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혼의 본을 보여주셔서. 네. 예, 시간이 더 있으면 좀 많이 들어보면 좋겠는데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주제는 기혼 남성 그룹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또 직장 또 하나님 나라에서 각자 어떤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보았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남성 그룹의 가장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정 회복이 첫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가정 회복은 가정의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으로 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뭐 아내가 회복돼도 좋고 자녀가 회복돼도 좋지만 1차적으로는 저는 가장인 남편 또는 아버지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아멘. 왜냐하면 남편이요 아버지는 가정에서 뭐 육적으로 돈을 벌어주고 가정 일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또 영적으로 세워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변화되어야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내가 먼저 변화돼도 좋겠지만 그 많은 갑질이 있어요. 남편들이 교회 밖으로 돌고 또 세상으로 돌면은 그 기간 동안에 아내와 그 자녀들은 많은 마음의 짐을 갖다 못해 나중에는 상처가 됩니다. 그럼 이 상처가 아빠에 대한 불신과 또 원망과 이게 또 오래 간단 말이죠. 그럼 그것도 나중에 치유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변화되어야 되고 남편이 변화된다.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보셨듯이 한 가정의 남편이 변화되면 가정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시댁과 친정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아무리 아내가 신앙이 좋아도 남편이 신앙이 없구나 세상적이면은 그 가정은 항상 우울한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가정에 오면 기쁘지가 않아. 아빠를 볼 때 기쁨이 없어. 남편을 볼 때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가정으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돼. 이건 참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이 시대에 가정들을 공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직장 일이 바쁘다. 사업이 바쁘다. 또 세상 친구들과 관계하러 가고 뭐 운동하러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가정에 충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눈 분들은 그런 많은 이 방해와 어려움 중에도 우리 가정이 먼저 변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해결됩니다. 아멘.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지만 남편 또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신 분들 우리 교회도 적잖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볼 때 오늘 이 두 가정들은 아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변화된 케이스예요. 네. 우리 아내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은 하나님이 남편과 자녀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또 강조드리는 것은 가장인 우리 모든 남편들 또 아버지들 가정의 제사장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들은 자기 혼자 신앙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또 자녀들과 또 더 나아가서는 부모들과
또 양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가정은 그런 책임을 감당할 때 가정이 더 형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가정에 머물리지 않고 그런 든든한 신앙 기초 위에 교회 와서 봉사를 해도 우리 김경보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화목되니까 마음껏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되듯이 그런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앞으로 열방을 향해서 선교제에 가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장년층 가정을 가지시고 수고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가정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는 가장이 행복하면은 가족은 행복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 가장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주실 거예요. 아멘. 오늘 짧으나마 좋은 분들 모셔서 또 좋은 간증 나누고 또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 오래 있잖아요. 자녀들과 매일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 가장들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